삐약쌤입니다. 오늘은 삐약이기도 13번째 시간입니다.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. 감기 조심하고 건강하기를 기도해요. 그럼 다 같이 기도할까요? 자, 기도 손 준비. 삐약! 하나님 아버지, 하나님 나라와 을을 가장 먼저 구해요.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해요.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. 너희는 거룩하라.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. 레위기 19장 2절 말씀. 아멘. 히브리어로 거룩은 잘라내다, 분리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. 우리도 하나님 말씀과는 다른 세상의 가치를 우리의 삶에서 잘라내고 분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. 주님의 거룩함을 우리는 함께 따라가요. 우리를 이끌어주세요.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